하와이유!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로프 시리즈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채널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꿀잼 영상들 바로 한번 또 감상해보시죠. 뿅! 빵빵빵빵빵 빡빡빡빡빡. 오늘도 평화로운 프롤의 하루. 짜잔! 어우, 팝콘리커 등장. 보자. 저게 냄새가 난다. 어머, 야, 어우, 뭐야! 엉덩이야! 야, 뭐 계속 날라와? 콜트가 쏴 찍힌 거였군요. 헤헤헤. 처음엔 일부러 안 맞췄지만 다음은 죽은 목숨이야 라고 똥포만 오지게 잡는 뉴비 콜트입니다. 체크! 짠짠짠짠짠! 가만히 있는데도 목표 말고는 다 맞추는 클라스. 뭐야? 이거 완전 뉴뉴비네? 뚝뚝뚝뚝뚝뚝! 초고수 리코 등장! 하하! 이거 뭐 고수라고 해봐야 별거 없네. 응. 콜트, 이곳에서 잠들다. 역시 뉴비는 학살해줘야 제맛이지. 뭐야? AI 틱 등장.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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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좀 위험했어. 나 온다 온다 온다. 어이 뭐 스토커 수준으로 계속 쫓아오는 모리스거든요. 스토커 모리스. Run. 우와! 뭐야? 뜨뜨뜨뜨. 팀밍 하시죠 저희 팀밍 파리 팀밍 유형. 어 잠깐만요. 이리 왈왈랄랄랄라. 이제 이름 무섭게 없거든. 오케이 오케이 우승은 우리 거다. 개그 개그. 아. 총보 유형. 노왕.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역시 조언번은 항상 승리하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어 잠깐만. 오케이 다음 목표는 너다 임마. 어 What? 레드 와이파이 유형. 불은 튕겼어. 두둥. 잠깐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불 vs 콜트거든요. 싸늘하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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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잠깐만. 왜 엄한 놈이 죽었지? 야. 뭐야? 내가 안 보이는 겨? 일식 자나? 어. 아야! 한번 먹엉. 많이 먹엉. 두번 먹엉. 배 터지도록 먹엉. 오 마이 갓. 자, 이 게임 내가 지배한다. 안 돼. 야, 이제 들어왔다. 아이, 진짜 요 놈의 레드 와이파이. 이게 끊겨가지고 이제야 들어왔네. 뭐야? 근데 시작하자마자 독구를 못 내. 야, 죽겠다. 일단 밖으로 나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남은 적은 단 하나인가? 아, 진짜 레드 와이파이 유형은 그 자체는 크로우였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자. 자, 크로우. 좋아. 야, 뭐야? 뜻하지 않은 엄청난 스탑 무빙이 돼버렸어. 어려려려. 아, 이 자식 왜 안 맞아, 이거? 무빙? 무빙? 아! 와! 그 와중에 아직 한 발 남았다, 저격수 파이퍼!
저격수 유형 뿡. 오케이. 최종 승리는 잠깐만, 이것도 결국엔 조버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불의 오리지널 스토리 한번 더 즐겨봅시다. 불이라는 뜻 자체가 약간 뭐 깡패, 양아치, 일진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 니캅을 하고 있는 불입니다. 깜빡에 갇히고 말았어요. 뭐죠? 죄수번호 231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 오늘 막 출소한 불입니다. 그때 불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던 크로우. Nice piece of work. 잘 지냈나? 이제 넌 자유야. 내가 또 오토바이 준비해놨어. 이건 뭐 이제 불의 전용 바이크인가요? 내 친구 크로우 고마워. 뽀뚜뚜뚜뚜. 잠깐만요. 저거? 내 오토바이인데?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불인 것 같거든요. 어? 뭐야, 가족 사진인가? 불의 엄마 등장인가요? 최초 등장! 어? 아빠야, 엄마야? 어휴, 귀여운 우리 아들. 아, 엄마가 맞네. 자, 여기 봐요.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 날, 불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울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온 불. 뭐죠? 뭔가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 있어요. 오랫동안 피어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예, 많이 낡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불에 가족 사진만이 남아있어요. 잠깐만, 불한테 여동생이 있었나? 뭔데? 어느 날 불의 아빠는 가족들을 모두 버리고 홀로 떠나게 됩니다. 아빠 어디가요? 그때 오른쪽에 저거 누구야? 어? 그 이후로 불이 좀 삐딱하게 큰 것 같아요. 삥. 불아. 네가 있었던, 네가 없던 사이에 그 많은 일이 있었어. 이 집이 말이야. 설마. 아, 불의 엄마가 돌아가셨군요. 하하. 그 이후로, 아, 엄마의 죽음 때문에 또 완전히 그냥 그 삐뚤어져 버린 불인 것 같거든요. 엄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엄마. 자, 그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불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바다 모양의 마크는 설마. 그러면 여동생의 정체가 또 비비였던 거야? 아, 맞네. 생일 때에 딱 비비 같더라니. 아빠가 어렸을 적 선물해줬던 비비 전용 장난감 빠따. 불이 그 어린 비비를 위해서 선물을 해준 것 같아요. 헤헤, 이거 봐, 귀엽지?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요. 예. 야! 그 이제 바닥에 그렇게 나가면 안 돼. 집 다 무너져, 임마! 임마, 내 동생 어딨어? 당장 불어! 어? 그 마크의 정체, 뭐야? 그날,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불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네요. 어이, 돈 필요하지 않나? 이 돈이 갖고 싶다면 간단한 일 조금만 해주면 돼. 아빠 없이 홀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엄마를 위해 불이 엄마에게 돈을 줍니다. 엄마, 이제부터
그 식당 일 나가지 마요. 제가 돈 벌 테니까 엄마는 집에서 푹 쉬세요. 아셨죠? 갑자기 이렇게 큰 돈 어디서 났니? 너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엄마는 이 돈 받을 수 없어. 아니 엄마!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요. 에? 그렇게 강도 짓을 하고 다니던 예 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가 자기 혼자 독박을 쓰게 된 거군요. 아 그래서 깜빵에 갇히게 된 거구만. 뚜둥 범죄자가 돼버린 불. 보니까 비비랑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비비의 행적도 묘연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그곳에는 불의 아빠와 여동생 비비가 있었다.